저도 이제 임상을 18년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일 골치 아픈 경우들 뭔가 하면은 애가 아파 보여요. 밥을 안 먹어요. 뭐죠? 저게 점쟁이도 아니고 예, 구판을 해가지고 얘가 뭡니다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왜냐면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밥을 안 먹게 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원인들이 그냥 침울해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키우고 계시는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요? 예, 멋지게 치장한 거 밖에 나가는 걸 과연 좋아할까요? 명품을 사는 걸 좋아할까요? 걔네들이 돈이 필요할까요? 웰스라는 거는 이제 꼬르 건강한 삶일 텐데요. 그 건강한 삶에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담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키우시는 애기들의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공통되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검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애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건강관리를 정말 아프기 전부터 해주셔야지 더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해마루 이차진로 동물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그 임상활동과 지역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 그 가장 적합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해마루 동물병원 김현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반려견들의 나이, 사실은 안타깝지만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은 훨씬 더 사람보다 빨리 가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의 나이로 외적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반려견들의 경우에는 한 살이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6살에서 7살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고양이 한 살은 사람에 따지면 5살에서 6살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냥 쉽게 강아지들 한 살이 6살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만약에 강아지들을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6년에 한번, 6개월에 한 번씩 자주 하는 것 같다 그러더라도 사람으로 따지면은 3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충분히 많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애기들이 어떤 경우는 더 빨리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결코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그 가진 이제 자기가 가진 그 수명을 어쩔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연장시켜주거나 연장시켜주는 게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배려가 되겠죠. 또 우리도 사실 가장 바라시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반려동물도 우리가 묻지 않아도 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는 어떤 생명체나 어떤 생명체의 경우에도 다 똑같은 바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둘 다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검진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에 비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친근해도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을 드러내는 순간 이미 상당히 질병이 진행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건강해 보이는 상태에서 질병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의 검사 결과가 전혀 이제 쓸모없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가 나중에 검진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질병이 아무 심각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보통 병원에서는 그냥 수액 주거나 진통제나 보조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빨리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 해당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진행될지를 다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조적인 치료라든지 어떤 요법들이 애기들을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사실 교과서적인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강아지 건강검진, 성견 건강검진, 노령견 건강검진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강아지들일 때 그럼 건강검진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어린애일수록 예방접종 맞았다 하더라도 항체가 잘 생겼는지 그 다음에 뭐 그 분변을 통해서 어떤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혈액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그 뭐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마 가장 좋은 시점이 저는 중성화 수술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마취제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빨리 할수록 생명 기간이 연장됩니다. 일반적으로 2살 정도까지도 1살에서 2살 정도가 연장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이 1살, 2살이 사람에 따지면 얼마예요? 6년? 10년까지도 가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간을 연장시켜줄 수 있고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해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건 너무 이른 시기에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성성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는 보통 너무 이른 시기에는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보통 이제 마취제 검사를 잘 하시고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미국 동물병원 협회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은 최근에 예방접종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면 가능한 줄임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경향입니다. 예. 근데 그게 그 외국은 그런 식으로 왜 할 수 있냐면은 사실상 그런 그 전염성 질환들이 이제는 잘 안 생겨요. 예. 왜냐면 개농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없고 강아지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철저히 되고 이미 예방접종을 많이 해서 그 병 자체가 그 나라에서는 잘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점점 줄이는 추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실 지금 그렇진 않아요. 아직도 개농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생태한 일이지만 육견에서도 계속 전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예방접종은 뭐 3년에 한 번씩 해야 돼 해도 괜찮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엄격하게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거는 괜찮다 안 괜찮다를 아무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제 보고서들을 받게 되시거나 이제 얘기를 듣게 되실 텐데 뭐 물론 이제 어떤 병원은 이걸 아주 이렇게 그 굉장히 자세하게 써서 우리가 그 사람들 건강검진 뭐 삼성이라든지 큰 병원 가셨을 때 이런 리포트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주시는 병원도 있고요. 그냥 말로만 해주시는 병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거는 실험실 검사 결과는 꼭 챙기세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병원을 옮기실 수도 있고 네, 다른 데 가실 수도 있는데 그 데이터가 그 병원에만 있잖아요. 나중에 와서 정상적인 애들 이 병원 막 다 다니면서 얻으실 수 없으니까 가급적 그런 것들은 이제 애에 대한 건강 수첩이나 건강 폴더를 만드셔서 요만한 수첩으로 건강 못 지킵니다. 예, 대부분 이만한 것들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놓으세요. 그 언젠가는 그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 의료도 그렇고 반려동물 쪽 의료도 앞으로는 아마 클라우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뭔가 의료 정보가 개개의 동물병원이나 개개의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의료 정보는 인터넷 가상 공간에 있고요. 거기에 액세스해서 그 의료 정보라든지 환자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엄청 좋겠죠. 예.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호스피스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적극적인 의료로 치료라면은 약을 굉장히 그 질병을 없앨서 그 질병의 진행속도를 늦춘다든지 항암제를 쓰거나 뭐 항생제를 쓴다든지 굉장히 급한 약을 쓰거나 또는 수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 치료고요. 하지만 그런 거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호스피스 이런 관리를 통해서 애기들의 삶의 질을 충분히 유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생명이라는 거는 어떤 존엄한 자기 또 안락함, 고통 없는 삶, 배고프지 않은 삶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삶 자체가 정말 고통 속에 있고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예, 결국에 결론이 있다면은 사실은 그 고통받는 거를 빨리 종식시켜주는 것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애기들도 그 자기가 정말 자듯이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가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건 축복받은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가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 애기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상 온전하게 보호자분들의 몫이 되고 그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서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같이 결정하고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함께 있는 시간에 가능한 많은 사랑을 주시고 애기들한테 좀 더 좋은 걸 해주시고 만약에 밖에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애라면은 산책 횟수가 하루에 두 번 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 하는 게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해요. 애가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한다면 같이 나가는 거죠. 나가서 그런 활동들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 애들이 원하는 거에 사실 맞춰주시는 거예요. 노령견일수록 많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